자, 조건과 기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과 기한을 보시면요. 먼저 이제 그 위에 이제 그림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정지 조건하고 사실 이제 해지 조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조건부 범위 효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건과 기한은 사실 항상 얘기한 설명할 때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요. 문제는 법조문에 위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딱 알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요. 먼저 그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과 기한은요. 먼저 보시면 이렇게 갑과 을이 있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요.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법률 행위는요. 먼저 성립 요건하고요.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조건하고 기한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조건과 기한은 효력에 들어있죠. 효력. 그래서 이건 효력이고요. 법률 행위 효력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아시겠죠? 효력이 없죠? 그럼 법률 행위 중에서도 성립이 아니고요. 효력이 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맨 오른쪽에 봐. 강의 노트 맨 오른쪽에 부관 나와 있죠? 부관은 뭐가 있다? 조건하고, 기한하고, 부담이 있어요. 부담. 근데 우리 민법 총칙에는 조건과 기한만을 얘기하고요. 부담은 부담부 증여, 채권법에 있고요. 부담부 유증, 가족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부관은 조건과 기한만 말한다. 그러면 큰일 나. 부관은 조건, 기한, 부담이에요. 그럼 부관이라고 하는 것이냐? 부관. 부관은 먼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의 효력이에요. 성립 아니에요. 효력을 만다 제한하는 거예요. 효력을 제한. 우리 원래 있잖아요. 법률행위라면 그 법률행위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효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조건부 법률행위다. 그러면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조건부 조건양성 부관으로서 효력을 제한하니까. 원래는 계약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럼 효력이 제한되려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죠. 그래서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제한이다. 그래서 제한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 부가 되는 약관이에요. 부가 되는 약관. 그것을 부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일단은요, 조건이랑 기하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는 뭐다? 성립이, 그러면 아니,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이에요. 효력을 뭐한다? 발생해요. 발생이나 소멸이죠. 그래서 발생하는 것을 뭐죠? 조건으로 보면 정지 조건이고요. 기한으로 보면 식이라고 하고요. 그럼 소멸은요, 해제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뭐라 한다? 이걸 종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소멸을 장래예요. 장래.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 만약에 확실한 경우도 있겠죠? 확실.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 이렇게. 이게 이제 키워드라는 거죠. 우리가 조건이야, 기한은요. 그래서 먼저 뭐를 뭐냐? 법률행위를 보죠. 법률행위. 그 법률행위니까 뭐 들어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래서 우리가 조건은 말로 해야 돼. 조건이 기하는 말로. 그러니까 말로 해야 되니까 뭐가 안 된다? 법에 정해진 거 있죠? 법정 조건. 법에 정해진 것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죠. 그다음에 불법 조건이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불법이라고 하죠? 불법?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조건은 무조건 이것은 무효죠. 무효니까 이것은 민법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 봐, 이제. 우리가 지금 조건이 불법 조건이죠? 조건이면 조건만 무효다. OX.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여기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지 조건이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면요. 만약에, 여기 이 친구가요. 예를 들어서, 뭐죠? 만약에 뭐, 위경련이 있다.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형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괜찮아요. 다른 데는 끄떡없고요. 위만경련이 있어요.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요. 그러면 위가경련에서 온몸의 밸런스가 어떻게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누렇게 뜬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에 있어서 성립이 아니고 효력에 관한 요건 중 하나가 속한 이기 때문에 이 하나라도 펑크가 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돼. 뭐가 무효가 돼?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된다. 법률 행위가.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법정 조건, 이렇게 불법 조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은 뭐죠? 의사표시니까
임의로, 임의성, 임의성이라고 그래. 임의로 붙이는 것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효력이죠. 성역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시험 볼 때 보면요, 아무리 봐도 틀린 게 없어. 그러면요, 아마요, 효력을 성역으로 바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발생이죠. 언제 발생이요? 장래 발생해야 돼, 장래. 장래 소멸해야 돼, 장래 소멸. 알겠죠? 어? 자, 그럼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3월달 강의는요, 우리가 달력으로 따지면 그건 시기예요. 달력은. 아, 먼저 이걸 해야 되겠네요. 불확실하고 확실이죠. 확실은 뭐다? 기한이에요. 불확실은요, 이걸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확실은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확실하면 기한이라고 해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소멸의 장례.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한다. 조건.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한다. 기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느 것이 불확실하고 어느 것이 확실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여기 시험에 합격한다면, 시험에. 시험에 합격한다면, 내일 비가 온다면, 갑이 사망하면은 사망, 개가 죽으면, 크리스마스 날, 성년이 되면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임대인이 매도할 때까지, 매도 시까지 이렇게. 그럼 여기 봐봐. 시험에 합격해요, 안 해요? 합격하는 거 확실하면 기한이에요? 아직 잘 모르면 조건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점수가 나와도 떨어진 경우가 있고, 점수가 안 된 사람이 합격할 수도 있죠.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내가 가르쳐줬는데 그 사람 합격이 제일 열받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시험에 합격한다면 합격? 그것은 잘 모르니까 그건 조건이에요. 알겠죠? 지금요? 지금은 불능인 사람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불능. 불능은요? 전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지금요? 처음 강의 들으면 완전 불능이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조건으로 가죠. 뭔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잡히지 않는 것. 뭔가요? 안개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알겠죠? 근데 어느 날요? 일어났어요? 강의를 듣는데 다 들리죠. 이제는 뭐가 될 것 같다. 그럼 어디로 가죠? 맨 처음에 불능에서 조건으로 갔다가, 조건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기한으로 이동하죠. 그런데 보통 기한은요, 적어도 9월, 10월 정도 돼가지고요, 모의고사 점수 같은 걸 봤을 때 항상 한 70점 정도 나온다. 60점 밑으로는 잘 안 떨어져. 그랬을 때요, 뭔가 하면 될 것 같다는 이런 자신감이 있지. 그전에는요, 뭐 왔다 갔다 하죠. 알겠죠? 그럼 시험에 합격한다?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요, 내일 비 와나? 내일 비 와나? 아, 몰라요? 그럼 조건이에요. 두 개 조건. 그러면 다음에 비 와나? 다음에 비가 오면? 비가 내리면? 비 내려, 안 내려? 다음에 비 내리죠? 다음에? 그리고 뭐예요? 그건 기한이에요. 다음에 비 오니까 기한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다음에 비는 언젠가 오는데, 언제 와요? 비가 오는 건 확실하죠? 확실하면 기한이에요. 언제 온다? 몇 월 며칠? 모르죠. 그래서 불확정이라고, 불확정.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무튼, 비는 와. 그 다음에 갑 죽어 안 죽어? 죽어죠. 언제 죽어? 죽는 건 확실하죠? 그럼 기한이에요. 언제 죽는 건 뭐죠? 불확정이에요. 개 죽어 안 죽어? 개. 언제 죽어? 모르죠? 그냥 죽긴 죽죠? 불확정이에요. 크리스마스 돌아 안 들어와? 돌아오죠? 그럼 기한이에요. 언제 돌아와? 그래서 확정이라고, 확정. 정해져 있죠? 날짜가. 성년은 돼 안 돼? 대죠? 그럼 기한이에요. 확실하니까. 그러면 성년은 확정됐죠. 임대인이 매도할 때까지. 내가 임대인이 뭐냐면, 임차인이 그 임대차 기간은 언제까지 할까요? 그랬더니, 아, 내가 당신한테 팔 때까지. 그러면 기한이다, 조건이다. 팔지 않아 몰라. 그래서 그래서 뭐라 한다? 그래서 순수 수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수 수의 조건은요, 수의 조건은 그건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뭐라 한다? 기간에 정함이 없다고 그래. 무효가 되니까 좀 떼고 배우면 돼. 기간의 정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없는 것으로 봐요. 이것부터 설명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확실이냐 불확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조건과 기한은 딱 하나 차이로 하나다. 뭐다?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이거다. 알겠죠? 자, 그런데요. 언제다? 장래. 장래 발생이 확실하다? 기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하다? 조건.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예요. 3월달 강의는요,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시작. 3월 1일부터. 조건, 시기다, 종기다. 종기는 끝나는 거죠. 시기는 시작되는 거죠. 시기다, 종기다. 이것을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어? 자, 그러면 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얘기해. 어? 3월 1일은 과거에, 오늘 3월 며칠이에요?
21이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그러면 여기는 과거의 장래예요. 그래서 절대로 조건이나 기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잖아요.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 3월 강의는 31일 날 끝난다. 31일 날. 이건 뭐예요? 오늘 21이잖아요. 30일 날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그러니까 장례잖아요. 끝나니까 종기라고 하는 거예요. 날짜로 말하면 기한이고, 그것이 아니면 조건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장례다, 이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불확실해야 되고. 장례니까 뭐예요? 장례니까 이미 성취한 것은. 이미 성취했어. 그럼 뭐라 한다? 이것을 기성 조건이라고 해. 기성 조건. 이건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민법의 조건은 장래 불확실해야 돼요. 근데 이미 성취했다잖아요. 불확실해야죠. 불확실해야 되는데 성취할 수 없대. 성취할 수 없대. 꽝이래. 꽝이래. 우리 그러잖아요. 쟤는 죽어도 안 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무슨 말 하면. 알죠? 성취할 수 없대. 이건 뭐예요? 이건 불능이에요. 불능. 불능 조건. 이건 조건이 아니다? 아니에요. 이건 민법상 조건이 아니에요. 불능은. 꽝이니까. 민법상 조건은 애매해야 돼요. 할 것 같기도 하고, 못 할 것 같기도 하고. 알겠죠? 애매해야 돼. 우선 알겠죠? 이렇게. 이것은 이제 법률행위다. 한번 볼까요, 거기요? 한번 봐요. 법률행위 뭐죠? 효력 되어 있나요? 법률행위 효력. 뭐가 안 된다? 성립한대. 법률행위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죠? 불법은 103조 위반이죠? 조건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법정 조건은 X죠? X라고 되어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은 민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긴 해요. 그 옆에 발생이나 소멸하죠. 발생을 뭐란다? 정지 조건. 소멸을 해지 조건. 발생을 뭐란다? 시기. 소멸을 뭐란다? 종기. 그럼 이 두 개가 장례죠, 장례? 장례예요. 이미 성취. 그러면 안 돼, 위에. 이미 성취? 이미 성취는 무슨 조건이요? 기성 조건. 민법상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장례죠, 장례? 장례니까 바로 밑에 봐봐. 조건은 원래 장례니까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원칙 써. 그다 원칙. 원칙은 소급표가 없어. 그래서 조건은요,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합의로? 소급할 수 있죠. 기한은 합의로도 소급이 절대도 안 돼. 그래서 이것은 기한은 언제나 장려만 있어. 그 다음에 불확실이죠? 불확실? 불확실한 사실이죠? 그럼 성취할 수 없다 그럼 뭐요? 불능 조건. 써 거기 민법상 조건 X. 불능 조건은 뭐가 아니다? 민법상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민법상 조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확실하다. 확실한 건 뭐죠? 기한이 돼봐요. 기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요,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조건의 의사와 조건이 표시가 돼야 돼. 조건 의사와 조건이 표시가 돼야 돼. 조건의 의사는 있는데 조건이 표시가 되지 않아. 그러면 조건이 아니다. 아니다. 조건도 법령이니까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건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 의사가 있어도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요, 그 옆에 오른쪽에 어음 보증하고 어음 행위가 있죠. 어음 행위는 조건 안 돼. 그럼 아까 우리 어음 했죠. 어음 뭐죠? 3개월, 여기. 재밌는 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음을 끊어줄 때 3개월 뒤에 와라 이 말이죠. 그러면 3개월 만기 어음이라고 해요. 3개월 만기. 이 만기는 시기예요, 종기예요? 시기예요, 종기예요? 지금 봐봐. 3월 22일이에요. 3월 20일, 4월 22일, 5월 22일, 6월 22일 날 오라 이 말이죠. 6월 22일 날 와라 이 말이죠. 시기다, 종기다. 종기란 것은 나중에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음은 지금 돈 준다, 안 준다? 3개월 가득 채워서 오면 그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기는 이만기가 아니고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그러면 시기, 종기는 소멸이죠. 만기는 찰만 짜, 가득 채워서 오라 이 말이야. 3개월 가득 채워서 와. 그럼 그때 어음금 줄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시기가 되는 거죠. 이해 됐나요 지금요? 오케이. 지금 어디 하다가 그랬죠 지금? 아, 어음행이 오른쪽. 죄송해요. 자, 어음 보증. 어음 보증은요, 보증이죠. 어음에다 보증을 쓰는 거예요. 아, 그것은 뭐로 할 수 있죠? 조건 붙일 수 있죠. 알겠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정지 조건하고요. 해지 조건 돼 있죠. 왜냐면, 여러분, 이건 이제 지울게요. 조건은 있잖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정지 조건하고 해지 조건을 이해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법조문만 잘 보면 돼요. 그래서 별거 아니죠? 자, 정지 조건이 뭐예요? 정지 조건은 그것이죠. 항상 조건은요, 언제를 기준으로 해요? 현재. 현재요? 현재? 2월 1일 현재? 현재를 기준으로 언제요? 장래.
장례요, 장례? 장례. 언제죠? 장례? 10월 30날이요? 10월 30날. 뭐라냐?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여기는 뭐라냐? 여기는 합격하면,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 말이고요. 차 타고 다녀. 합격하면 돌려줘. 이 말이죠. 나한테 돌려줘. 이 말이죠. 차 타고 다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여기는 합격이 중요하죠. 여기도 뭐가 중요해? 합격이죠. 합격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돌려주죠. 돌려주니까 소멸이죠. 소멸. 10월 30일 시험 합격하면 돌려주라고. 여기는 합격하면 차 사준대. 합격하면 합격. 여기도 합격이죠. 합격하면 효력이 뭐 한다? 발생하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권리를 뭐 한다? 권리를 취득하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취득하죠. 이렇게. 합격하면? 합격하면? 재밌는 말 한번 볼까요?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 안 해서 차 사죠? 안 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봐봐요. 여기 지금 이걸 뭐냐면, 지금 봐봐. 현재를 항상 기준하죠? 합격하면 차 사줄게. 지금 차, 현재 차 사죠? 안 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은 뭐죠? 조건 아까 조건은 성립이라고 했어요? 효력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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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조건이란 말은 효력이란 말이에요. 효력이 현재는 뭐가 돼 있어? 있어, 없어? 합격할 때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란 말은 효력이란 말이에요. 효력? 효력? 효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어, 없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보면은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책 좀 빌려줄래?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나 지금 못 봤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그때 빌려줄게. 한 번 더 보면 빌려주는 거죠. 지금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주죠. 그럼 언제 볼 건데?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불려주기 싫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조건이죠. 조건이 여기서 어때요? 지금 조건은 차 타고 다녀. 지금 차 타고 다니라고. 지금 차 줬어, 안 줬어? 그래, 지금 타고 다니고, 합격하면은 돌려줘. 그래, 차 계속 타고 다니면 합격 안 하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뭐다? 해제, 해제. 해제하죠. 중고서 해제. 해제는 다시 찾아오겠다. 이 말이죠.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말들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특히 뭐 부모와 자식 간이라든가 부부 간이라든가. 알겠죠? 이런 것들은요, 남편한테, 뭐 남편한테 그러죠. 아, 우리 예식 한번 해.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글쎄, 내가 전번에 일해준 거 있는데 그 사람이 돈 주고 갔기도 하고, 돈 주면 그러면 가자. 언제 줄 건데? 글쎄. 그러면 줄지 안 줄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말이요. 보너스 받으면 가자.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왜요? 보너스는 3개월, 3개월, 2개월, 이거 말 꼭꼭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딱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 하다? 기한이 돼.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친구한테 빌려준 돈 좀 받으면 가자. 근데 언제 준대? 글쎄, 준다고는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네. 그러니까 그것은 애매하다 이 말이잖아요. 줄 수 있고 안 줄 수 확실하다 안 하다. 아니죠. 그럼 그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그럼 정지 조건이죠? 그럼 걔한테 말 좀 해봐. 됐어. 가기 싫다는 거죠. 알겠죠? 그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와이프가 옆에서 그러죠. 전화 좀 해보라고. 그럼 뭘 그걸 가지고 됐어. 이렇게. 안 받을 거야? 응. 나 너하고 같이 가기 싫어.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죠. 됐죠, 지금요? 정지하고 해지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이 말을 지금부터 이해가 됐으면 봐봐. 봐봐. 합격하면 차 사주죠. 합격 안 했어. 그럼 차 사죠. 안 사죠. 합격 안 했어. 조건이 성취했어. 안 했어. 성취하지 않죠? 그럼 유효다, 무효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봐봐, 여기. 여기요. 합격해서 합격했어. 합격하면 차 사주죠. 근데 합격하면, 아, 차 돌려줘야죠. 아직 합격 안 했어. 조건 성취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성취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 계속 타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 유효. 지금 자. 그래서 이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설명을 봐. 자,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자,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렇게. 기성이란 말이 뭐예요? 기성. 이미.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한다? 기성을 이미 성취, 이렇게 또 나와. 불능은 성취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봐. 그러면 기성은 성취했으니까 플러스로 보는 거예요. 성취할 수 없으면 깡이죠. 그러니까 반대니까 마이너스로 보는 거예요. 정지는 뭐다? 정지는 발생이죠. 정지를 발생이니까 플러스로 보고, 해제는 소멸이니까 마이너스로 보는 거예요. 정지는 플러스, 해제는 마이너스로 보는 거예요.
그럼 봐봐.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플러스 플러스죠. 그냥 뭐로 본다? 플러스. 그걸 유효라고 해. 기성 조건은요, 플러스죠. 해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효라고 그래. 무효.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여기는요, 불능 마이너스, 정지 플러스죠.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뭐로 본다? 무효. 이렇게. 여기는 불능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 유효라고 그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유효를 뭐라 한다? 유효. 유효를 뭐라 한다? 이게 중요해.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그래.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란 말이야. 유효. 유효란 말이야. 유효. 한번 볼까요? 자, 봐봐. 기성조건. 이미 성취죠? 31에 합격했어. 31에 합격했어. 합격했어. 누가? 갑이. 합격했으니까 기성이죠. 했는데 뭐라 한다? 아버지가? 야, 이놈아. 왜 이렇게 집에서 잠만 자니? 자격증 하나 따와. 공중에서. 사무실 차려줄게. 그러니까 합격했는데 합격하면 이번에요 합격 32회에 합격한다면 합격한다면 사무실 차려줄게 이 말이죠. 차려줄게. 지금 차려준다 안 준다? 지금 차려줘? 합격해야 차려주잖아요. 그냥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면 무조건 정지예요. 합격해야 차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언제 합격했어? 그럼 기성이잖아. 지금 32회인데 이미 했죠? 그냥 플러스. 여기 뭐요? 정지요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뭐다? 유효. 그럼 어떡한다?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뭐죠? 사무실 보러 갑시다.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뭐요? 조건이 뭐요? 합격한다만이잖아요. 이미 합격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합격이 필요 없죠. 조건 없는 합격 없죠. 그러니까 봐봐. 30일 합격했죠? 사무실 차려준다. 이 말이잖아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아니 알아들었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조건 없는 거잖아요. 합격한다면 조건인데 이미 합격했는데 무슨 합격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합격한다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조건 없는 아니에요. 그냥 유효죠. 사무실 차려주세요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 됐나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보면 뭐냐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죠. 조건 지금 성취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불능이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 아니에요. 여기 해제 조건. 해제 조건 성취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불능이죠. 해제 조건은 뭐죠? 마이너스죠. 해제는 여전히 소멸이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곱하니 뭐가 되죠? 플러스. 여기서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 그래서 유효.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한다? 해제 조건이 성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유효가 되고 정지 조건이 성취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온다고요. 알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봐봐. 법은 동일한 것을 두 번씩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성 조건하고 두 번째 불능 조건은 보통 삭제를 해. 그럼 이제 뭐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뭐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그러면 해제 조건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지금 생략됐어? 기성 조건이 생략됐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고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해제 조건 앞에 뭐가 생략됐어? 불능이 생략이 돼 있다고. 두 번째는 보통 생략을 해. 그런데 불능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한다?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렇게,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면 이렇게,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정지 조건이면 이렇게, 바로 밑에 가지고 불능 뭐죠? 해제 조건이면 이렇게. 그러면 성취할 수 없으니까 불능이죠. 불능이란 말을 이 앞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뭐라 해요? 기, 정, 조, 뭐, 기, 해, 뭐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다 좋아. 다 좋다고 해도 돼.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의미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을 했는데 그 조건이 성취할 수 없더라. 이렇게 나와. 그럼요? 그럼 성취할 수 없으면 불능이죠. 불능이 뭐다? 정지 조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정, 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지가 앞에 났어. 알겠죠? 정불사야. 뭐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그것은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났어. 작년에는. 작년에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뭐죠? 불능요건, 해제조건이. 작년에는 그렇게 났어. 근데 다시 또 그렇게 나오기 힘들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글 속에서, 말 속에서 나눌 수 있단 말이죠. 말 속에서. 그랬을 때는 성취할 수 없으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성취했다, 이미 성취했다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러면 불능은요? 아니면 정지는요? 정지는 나중에 발생하니까 플러스예요. 해제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그냥 읽으면서 가면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다 써놓고 나서 불정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뭐가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승낙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허가구역 허가받기 전에 무효니까 마이너스. 중간승낙 등기는요? 플러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승낙 등기를 한다. 토지거래 허가 그럼 효력 규정이니까 마이너스. 중간승낙 등기 단속 규정이니까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읽으면서 가야지 이것을. 가가지고 이것은요 정말로 농도 많이 하고 한 15년 전에 있잖아요. 15년 전부터 강의를 했던 분들은 꼭 이렇게 할 거예요. 기정부. 이거 그때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면 판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법조문하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들이 나오는 그 써놓은 그 이론들 이런 데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냥 나오는 문제가 항상 똑같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뭐 기정조 기해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딱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편한데 지금은 판례들이 워낙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게 또 이게요. 작년 시험에는 이게 또 맞을 수 있어. 쉽게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정지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 해제는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이미 성취는 플러스잖아요. 기성은 플러스잖아요. 성취할 수 없으면 꽝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잖아요. 뭐 고민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뭔지 모르는데 나도 모르죠. 그것은. 알겠죠? 이렇게. 자, 됐나요, 지금요? 자, 이것만,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또. 자,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 오른쪽 박스 봐, 박스.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유효. 조건 없는 법령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 불능 조건이 정지면 무효. 불능이 해제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밑에 박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거기를 가로 묶어봐. 이것을 말한다. 불법이라고 그래. 불법.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 불법 조건은 뭐가 무효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써 옆집 묶고 조건만 무효 X. 조건만 무효 그러면 큰일 나. 자, 그 다음 뭐라 하죠? 정지 조건은 뭐다? 불확실. 불확실. 정지 조건은요? 불확실이죠? 불확실. 그러니까, 아, 이것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좀 이따 설명해야 돼. 자, 어디를 보시냐면, 그 다음에요?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잠깐요. 자, 여러분, 죄송한데, 한 장 더 넘겨. 한 장 더 넘기면 뭐죠? 62페이지 나오나요? 그 62페이지 보면, 오른쪽에 박스 있죠?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 박스를 봐봐. 뭐가 되면? 성년이 되면, 성년 줄고, 성년은 반드시 만 19세면 성년이죠? 날짜로 하는 것은 무조건 확정이에요. 확정기한 이렇게.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줄게. 이것은 감정평가사 시험이 나온 거예요. 진돗개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죠? 불확정기한이에요. 똥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줄게. 그럼 아주 간단한데. 초복 아니면 중복 아니면 말복난 죽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3번은요. 내일 비가 내리면. 내일 비 와 안 와? 안 와? 안 와 그러면 안 돼. 모르죠. 알겠죠? 몰라. 그래서 뭐라고 한다? 조건. 첫눈 와 안 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첫눈이 와요. 언제 와요?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에요. 오긴 와죠. 결혼기념일. 오죠? 그거는 결혼기념일이 딱 정해져 있죠? 확정기한이죠. 8번 임대차 기간을 줄고 봐. 임대인 사망시까지. 임대인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에요. 비슷한데요. 6번 7번 묶어봐. 임대차 기간을 임대인이 매도할 때까지 팔지 안 팔지 알아 몰라.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에요. 언제 팔지 모르니까. 시험에 합격. 기한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험에 합격. 알겠죠? 하필이면 이거 뭐예요? 조건이죠? 애매하죠. 알겠죠? 그래서 불확실이다 이 말이죠. 이해 됐나요 지금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조건인지 기한인지를 딱 구분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지금 안 주고 나중에 주면 뭐라고? 정지조건이라고 그랬죠? 정지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제 다 배웠어요. 만약에 안 배운 사람한테 할머니가 사망하면 그 할머니 금반지 너한테 줄게. 그랬어. 금반지 너한테 줄게. 지금 준다, 안 준다? 사망하면 주죠. 그럼 무슨 조건이다? 무슨 조건? 정지조건? 그럼 아주 골치 아프죠.
왜요? 할머니는 반드시 죽어 안 죽어? 죽으니까 기한이라 해야죠. 그러니까 뭐 어떤 기한이냐? 불확진 기한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요 한 분이 정지조건을 했던 것처럼 이 정지조건하고 불확진 기한이 구별하기가 애매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정지조건 불확진 기한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지조건하고 불확진 기한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구별을 봐봐. 정지조건은요, 시험에 합격하면은 차 사준다고 했죠. 합격 안 하면 차 사죠 안 사죠? 합격 안 하면 이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돼? 그런데 불확정 기한은요, 불확정 기한은요, 우리 할머니 사망하면 금반지 줄게 그랬어? 할머니 사망했어, 발생했죠? 발생하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발생이 불가능해.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요, 밖에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그때 나가실 때 할머니가 속옷 뭐 그냥요 잠옷 차림에 나가셨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가장 추운 날이었거든요. 추운 날이 지금요 5년 6년 지났는데 할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뭐죠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랬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뭐로 볼 수 있다? 할머니가 뭐한 걸로 봐? 우리가 사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도 금반지 준다고 했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왜 그러느냐? 그걸 기한이라고 해요. 기한. 기한은 뭐 한다? 확실한 것이고 조건은 뭐다? 불확실한 것이니까 아니면은 안 주는 거죠. 어쩔지 모르니까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격하지 않으면 이행 안 해도 돼. 그런데 기한은 무조건 이행해야 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뭐냐 이거예요. 집이요 갑이죠. 갑이 을한테 임대를 줬어. 그래서 보증금 1억이에요 두 사람이 중간에 합의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요 보증금을 언제 주냐? 이 건물이 임대가 될 때 임대. 다른 사람한테 임대가 되거나 또는요 매매가 되면은 그 돈을 받아서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가 되거나 매매가 됐어, 그럼 갑은 을한테 보증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런데요, 그런데 1년 5개월이요.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임대가 안 돼. 임대가. 그럼 앞으로도 임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그냥 그것은 불가능이라고 그래. 그럼 불가능이면 이 사람은요, 을이 아 그래도 1년 5개월 지나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임대가 되면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못 준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1년 5개월 정도 지났으면 앞으로는 임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갑은 을한테 반드시 1억을 줄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돈을 줘야 돼. 어떻게 해서 집을 대출받아서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아 콩팥 하나 팔아서 줘야죠. 무슨지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이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한은 뭐다? 확실하니까. 그래서 시험에 뭐가 달라 온다? 불가능. 불가능일 때 그래도 이행해야 돼. 그래도 이행. 그걸 말한다? 기한이다. 기한은 뭐하니까? 확실하니까. 기한은 뭐하니까? 확실하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조건과 기한을 이제 우리가요, 비교하는 것이에요. 조건은 뭐고, 기한은 뭐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어디냐? 두 번째, 오른쪽. 60페이지 봐봐. 박스. 그럼 60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거기 뭐라 나왔죠? 자요, 정지조건은 두 번째 칸 오른쪽 보면 정지조건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 기한 돼 있죠. 조건은 불확실이고 기한은 확실하죠. 그래서 조건은요 발생 합격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기한은요 확실하니까 반드시 줘야 되죠. 발생하든 불가능하든 이행해야 돼. 이행기가 도래해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불가능해도 이행해야 돼. 그것을 말한다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불확정 기한 이렇게 됐죠. 그 밑에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맨 마지막 칸 봐봐요. 우리가 순수 수의 조건하고 단순 수의 조건, 우송 조건, 혼송 조건 이렇게 돼 있나요? 자, 네 가지를 묶어요. 이 중에서 그냥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 순수 수의 조건만 하면 돼. 이런 순수 수의 조건은 뭐죠? 내 마음이 동하면, 내 마음이 내키면 뭐뭐를 줄게 이런 거죠. 야 우리 여행 갈래? 같이 등산 갈래? 이렇게 가죠. 그럼 친구 뭐라고 그래요? 생각 한번 해보고 이 인간 간다는 거 안 간다는 거? 생각 한번 해보고 간다는 말이에요 안 간단 말이에요? 애매하죠. 그래서 순수수의조건. 왜?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하면 가고 생각 안 하면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의사에 달려있죠. 그것을 순수수의조건이라고 그래.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런 말 봐.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임대차 기간을 정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어? 내가 나한테 뭐 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뭐 할 때까지, 매도할 때까지. 그러면 매도할지 안 할지는 누구만 알아요? 임대인 혼자만 알죠? 그것을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매도할 때까지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한 것이다, 정하지 않는 것이다, 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 위에 봐봐. 바로 위에 가운데 칸 맨 밑에 전속기간 봐봐. 임대인이 매도할 때까지 찾았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순수 수의 조건으로서 유효니까 무효니까? 무효니까. 내가 너한테 팔 때까지 그건 무효니까. 아시겠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 맨 밑에 봐, 맨 밑에.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보수를 지급한다. 거기까지 줄고. 판례가 이것은 유효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도급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도급? 도급은 물건 만들어달라, 이 말이죠. 우리가요, 우리가 이제 책 같은 거 주문하잖아요. 우리가 원했던 대로 책을 만들어야죠. 책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돈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당연히 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해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뭐라 했냐? 도급인이 검사에서 합격하면 주고 합격 안 하면 안 준다 했으니까 이건 무효다, 이 말이죠. 순수 수의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우리가 도급 계약이라는 게 그 자체가 뭐예요?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물건의 내용대로 물건을 만들어 와야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왼쪽을 봐봐. 왼쪽 정지 조건 이제부터. 정지 조건은요, 현재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성취하지 않으면 X죠? 성취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무효. 기성 정지 조건 플러스. 성취하지 않으면 불능 조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다?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자, 그러면 입증 지금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 자, 지금부터 봐요, 여기. 아까 이런 뭐라 그랬죠? 뭐죠? 조건부 법률행위다 말은 원래 이러면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을 제한하는 거죠. 근데 우리 원래 법률행위는 계약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효력을 제한시키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건이 없으면 원래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는 것만큼은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정지 조건 3번 입증증 3번 어느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누가 입증한다? 조건의 존재를 맡는 자, 주장하는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여러분 정지 조건이죠? 이것이 정지 조건이 해지 조건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하죠?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현재 항상 조건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 현재 효력을 맡는 자가 다투는 자, 다투는 자. 거기 봐봐. 정지 조건부 1번 현재 효력의 발생을 맡는 자 줄과 다투는 자. 당연한 거죠. 왜요? 현재 효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럼요,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합격하면 차 사준다겠죠. 그러면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차를 사줄 사람이 증명해요,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증명해야 돼?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합격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권리를 취득하죠.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요, 그냥 무작정 암기하려면 너무나 힘들어. 정지 조건보다 정지, 현재 정지죠.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효력을 다투는 자가 조건이 성취됐다,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권리를 맡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요, 4번 한번 봐봐. 4번 시험에 잘 나오죠.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없어야 되죠. 여기 봐봐. 여기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잘 봐. 소유권 유보부. 이게 뭐냐면, 갑이요, 을한테 차를 팔아. 차를. 언제요? 2월 1일 날. 그러면서 너 10월 30일 날 잔금 칠 때가 잔금. 잔금을 치르면 너가 소유자고.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고. 언제까지? 10월 30일 이전까지는 갑이 소유자인데 차는 너가 타고 다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차는 주는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갑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언제 소유자가 된다? 잔금을 지급해야. 그러니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 매도인. 잔금을 지급하면 누가 소유자? 매수인. 그것을 소유권 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그냥 소유권 유보는 뭐하고 똑같아요? 정지 조건하고 똑같아. 정지 조건. 그래서는 봐, 정지 조건부로 뭐라고 표현한다? 소유권 유보부. 이건 암기해야 돼. 다시.
정지 조건부를 뭐라고 얘기해요? 소유권 유보부, 소유권 유보부 매매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정지 조건을 봐봐요. 우리 6번 봐봐요, 6번. 6번. 그러면 정지 조건이 성취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죠. 우리 기출문제 나왔어요. 여기 봐봐. 여기.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죠? 소멸시효? 소멸시효 진행. 우리 아직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니까요. 소멸시효는 언제 진행하느냐? 권리를 뭐 할 수 있을 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있는 때부터 진행돼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근데 그럼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권리 행사한다 못한다? 못하죠. 언제 행사를 해?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때 권리 행사하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이렇게.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이렇게.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뭐 한다? 소멸시효가 뭐 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등기를 봐봐. 재밌는 말이죠. 여기 우리가 정지 조건부에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오죠. 정지 조건부에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 가등기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은요, 이거 누구냐? 매수인이요. 매수인.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현재 머리야 소유자가 돼. 가등기는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머리야 소유자. 정지요건은 정지요건 현재 효력이 있다고 돼 없다. 현재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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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요. 정지요건 언제 성취야 조건 성취야 효력이 있죠.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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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겠죠. 뭐가 있어야? 합의가 있어야. 여기 가등기는 무슨 등기래야? 어느 등기래야 효력이 있죠. 채권지 청구권은 등기래야 매수인의 소유자가 되죠. 구조로 봐봐. 구조로 세 가지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다 DNA가 똑같죠. XO 똑같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가등기 정지 조건부에 가등기 붙일 수 있고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가등기는 정지 조건 채권적 청구권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 시험에는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할 수 있다. 그게 틀린 걸로 나와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해제. 해제는 뭐죠? 여기 봐봐. 해제는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있죠.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해제는 그러니까 현재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혼 있죠? 약혼. 그럼 약혼은 뭐예요? 약혼은 이러면 예약이에요. 약혼한다고 해서 다 계약, 다 혼인하나요? 안 하죠. 약혼은 예약이니까. 우리 계약했다고 해서 다 해요? 그렇지 않죠. 뭐를 해야죠? 혼인. 혼인은 뭘 한다? 혼인을 본 계약이라고 그래요. 혼인은. 그래서 우리가 약혼식은 예약이에요. 약혼하면 마치 부부라고 착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약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약해놓은 거. 이러면 음식점 예약하죠. 반드시 가요?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혼하면서 뭘 한다? 약혼 반지 받죠. 반지. 약혼 반지를 받는다? 애물이라고 하죠. 이 애물을 받았다? 받는 것을 뭘 한다? 수수했다고 그래. 수수했다. 그러니까 약혼하고 반지를 받았죠. 그럼 이 약혼 반지를 언제 내 것이 되냐?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해야 내 것이 된다? 혼인을 해야지 내 것이 돼. 혼인. 약혼은 혼인을 하기 위해서 징표에 불과한 거예요. 혼인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보면 그 의외로 있잖아요. 이렇게 사귀는 사람들끼리 의외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준 거 다시 돌려달라고. 알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좀 애매하죠. 그것을 증여로 볼 가능성들이 대부분 다 많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약혼을 하기 전에 뭐 서로 뭐 주고받고 이렇게 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옷 사주고 뭐 사주고 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일방적인 증여인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그거 돌려달라고 막 떼쓰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좀 이상하긴 하죠. 하지만 아무튼 뭐 그들 사이에서는 또 그들만의 또 계약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약혼은 다르죠. 약혼은요, 혼인은 본계약, 혼인은 신분 계약이거든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 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인을 했을 때니까 혼인 안 하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혼인했어. 혼인해서 그럼 돌려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언제 돌려줘? 혼인 안 했을 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 약혼 애물의 수수는. 그대로 읽으면 돼.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이 성립 불성립? 불성립하면 돌려줘야 되죠. 알겠죠? 불성립 돌려줄 것은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 이렇게 한번 볼까요? 거기요. 1번 아주 중요하죠.
약혼 애물의 수순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하는 증여로서 유효이다. 그러니까 우리 약혼할 때 보통 뭐 받아 안 받아? 받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계약을 체결하면서요. 계약 벌써 체결했네. 봐봐. 그러니까 항상 봐봐. 여기. 정지 조건하고 해지 조건을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판례가 이상한 판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뭐가 있나 없나로 봐. 현재 아무것도 없어. 무슨 조건? 현재 뭐가 있으면 무슨 조건? 해지 조건. 그러니까 지금 계약 체결했죠? 그러면서 뭐라, 이거요. 봐봐. 내가요. 내가 땅을요. 갑한테요. 의리 땅을 샀는데요. 의리 뭐라 하냐? 땅을 갑한테. 나 그냥 70평만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갑이 뭐라 하냐? 그냥 100평 다 사. 이렇게. 아, 그럼 나 이거 필요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한다? 아, 이 30평은 도로 부지에 편입되거나 공장을 건축할 때 거기에 편입된대. 그러면 너 그때 보상금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아, 근데 만약에 편입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 내가 평당 100만 원에 샀으니까 그럼 평당 100만 원에 다시 팔아. 이렇게. 그래서 봐봐. 전체에 대해서 계약했죠? 도로에 편입 안 되면 다시 30평은 원가로 돌려주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제 조건 이렇게. 자, 그럼 4번 봐봐. 해제 조건이 성취하죠. 봐봐. 여기 해제 조건이 성취하죠. 그럼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소멸하죠? 여기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그때부터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해제 조건은 해제 조건을 성취하면 소급표가 없어요. 그런데 계약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죠. 그래서 해제 조건하고 계약 해제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다시 해제 조건하고 계약 해제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장. 이제 여러분 다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장 봐봐요. 조건부 법령이 효력이죠? 조건부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미정일 때. 무슨, 봐봐. 여기. 뭐냐면, 너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중고차 하나 있어. 너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차 줄게. 그래서. 시험 합격하면 차 줄게. 어? 여기서 2월 1일 날.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요.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여기서 합격하면 시험 주는 데 5월 1일 날요. 그래서 매도해버려. 그럼 조건부 권리가 침해가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그러면 침해될 때 바로 그냥 5월 1일 날 손해 배상 청구를 못 해요. 내가 뭐를 해야 돼?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합격하면은 뭐죠? 거기 대해서 차를 탈락해. 그럼 차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면 차값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부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조건의 성취가 미정일 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 만약에 조건의 성취를 뭐죠? 상대방 이익을 해치면 뭐를 한다? 손해배상 책임. 2번 별 하나에 별을 하나 하라고. 별.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미정의 말은 아직 조건이 성취가 안 됐죠. 페이지요? 62페이지 보고 있나요? 페이지 62페이지 맨 위에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의 동그라미 2번 조건의 성취한 미정 처분 상속 보존 담보 누렇게 돼 있죠?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이게요 지금 여기 2번이요 우리 시험에 105번 나왔어.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조건의 성취한 미정이다. 미정이라는 것은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봐, 시험 합격하면 너 차 줄게. 내 차 너한테 줄게 그랬어. 아직 이 사람 지금 5월 1일 현재 공부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조건부 권리를 말할 수 있다. 차를 다른 사람한테 또 처분할 수 있다. 왜? 내가 뭐 하면 돼? 합격하면 차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서 매도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매도. 그래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봐봐.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그럼 아직 조건 성취 안 됐죠? 상속 받을 수 없다. 그래야지 더 맞을 것 같잖아요. 왜? 조건을 성취 안 했으니까 처분할 수 없다. 그래야지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고 담보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나서 그러면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요 이것을 처분했죠. 처분 이것은 유동적이에요 확정적이에요? 이게 중요해.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확정적이다 유동적이다. 옆에다 뭐라 쓴다?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면 처분은요 확정적이다 유동적이다. 여러분요 여기 봐봐. 여러분 내 강의 안 듣고 있어요? 알겠죠? 오늘은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말했죠. 조건부 권리가 미정해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처분할 수 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럼 법에서 처분할 수 있다잖아요. 그럼 처분했으면 확정적 유효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어요? 우리 시험 기출문제예요. 우리 기출문제 뭐라 나왔어요? 다음 중에서 법률 행위가 확정적이지 않는 것을 찾으시죠. 확정적이지 않는 것. 그렇게 할 때 뭐가 나왔다? 소유권 유보부. 소유권 유보부는 뭐죠? 정지 조건이죠. 여기서 뭐다? 유동적 무효죠. 무효. 그것도 하나 나왔고, 하나는 조건부 권리의 처분이 났단 말이죠. 조건부 권리여도 조건이 성세기 전이라 할지라도 말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법에 지금 돼 있죠. 149조란 말이지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확실하다. 자, 그다음에 3번요. 3번 4번부터 봐. 4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이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어요. 원칙. 조건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원칙. 소급표 X라고 써. 소급표 X. 소급표 뭐 말이 없네. X. X가 없네. X가 빠졌어. X. 자요. 정지 조건이 줄고 성취한 때부터 줄고 해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줄고 성취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그럼 뭐죠? 그때부터 이 말은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소급표 기한은 절대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5번 소급표 X라고 했어요 지금요? 소급표 X 그렇게 하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밑에 이제 3번 안 했어. 3번은 뭐냐면 이런 것이 아주 간단한데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기출문제 한번 보라고 말을요 바꿔서 쓰니까 갑이요 갑이 우리한테 뭐라 했냐 너 합격해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렇게요 그러니까 합격하면요 조건 성취죠 조건 성취하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해요 갑은 불리하죠 을은 차 생기니까 그래서 조건 성취로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 누구죠? 을이 신의치게 반하여 신의치게 반해서 조건을 뭐한다? 성취시킨다 이 말이죠 자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누구죠? 갑이죠 갑이 신의치게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뭐랬다? 방해한다 이 말이죠 방해 그럼요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상대방은 누구죠? 여기서 상대방은 누구예요? 갑이죠 여기서 상대방은 누구예요? 을이죠 을 을은요? 을은 봐봐 여러분 지금요 너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단 말이죠 지금 여기 왔어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조건이 성취하면 차가 하나 생기는데 을이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 실력은 안 되니까 신의치에 반해서 성취했다 이 말은 뭐죠? 대리시험 쳤다 이 말 대리시험 도저히 머리가 안 돼가지고 남의 거 머리 빌려서 쳤다 시험 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격했어 그러면은 차를 사줄 사람은 이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상대방은 성취했다고 성취하지 않았다고 성취하지 않았다고만 한다? 주장해 주장. 말로 해야 돼. 말로. 그냥 아니에요. 말로 해. 성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 주장해야 돼. 주장. 형성권이라고. 여기는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았다. 차를 사줘야 돼. 그런데요. 너 요즘 어떻게 되니? 한번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 이번에 열받으니까 말 걸지 말래. 왜? 내가 원래는 이번 달 모의고사의 목표는 90점이었는데 88.5밖에 안 났어 이렇게 얘기해 그럼요 몇 점인데 60점이래 날가 났잖아요 이 사람은요 무조건 뭐다 합격이죠 그러니까요 성취를 뭐 해야 돼 방해해야 돼 시험치로 10월 30일날 시험치로 가죠 시험치로 가는데 뭘 한다 감금시켜버려 감금시켜서 뭘 먹는다 수면제를요 수면제를 어때요 100알을 먹여버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4박 5일 동안 잠재워버려 그러니까 시험치로 못 갔겠죠? 합격 못 했겠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너 만약에 나한테 감금하지 않았거나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으면 나는 당연히 뭘 했을 것이다. 합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한 걸로 주장한다?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장이요? 성취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 주장, 형성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말을 봐봐. 신의치 반해서가 중요해. 그 다음에. 반해서 성취했죠? 성취하면 그 다음 반대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성취를 방해했죠 방해 방해한 만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이때 방해는 뭐냐 고의나 과실로 방해한 걸 다 포함해 다 그래서 너가 나한테 만약에 감금하지 않았으면 난 언제 합격하지 언제 시험 합격해 10월 30일 합격했을 것이다 너가 방해하지 않았으면 시험 치는 날 나는 당연히 합격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얘기해 그럼 반대로 한번 봐봐 거기
보면 반에서 성취죠. 성취 그러면 뭐라고 한다? 아, 반에서가 중요하죠. 성취가 중요한데요. 성취 동그라미, 성취 방해 동그라미, 방해. 그러면 성취했죠? 그럼 뭐한 것으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방해하면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즉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나를 수면제만 먹이지 않았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된 시점, 거기를 가로 묶어봐. 언제? 10월 30날 이 말이죠. 시험일 날 시험치면 우리 그래 또 바로 그냥 그때 문제하고 정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10월 30날 이 말이죠. 그래서 방해는 뭐를 포함한다? 고의 과실을 포함한다. 이렇게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조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거 2번하고 3번은요 잘 봐야 돼. 알겠죠? 말을 바꾼단 말이죠. 이 말 내가 하는 거 말 만나봐봐. 자, 거기 들으시고 내가 하는 말 지금 만나봐봐. 어? 조건을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체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요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OX.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 신의측의 반에서가 중요하다고. 신의측의 반에서 조건을 성취시켰죠? 성취. 그러면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반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듣지만 마시고 신의측의 반에서 성취냐 성취 방해냐, 성취했으면 반대로 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성취를 방해하면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반대로 간다니까요. 이걸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못했다는 게 아니고 훈민정음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 방해. 그러면 조건은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으니까 상대방은 뭐한 것으로? 반대니까 성취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냥 국산말로 그냥 쭉 깔아놓으면은 그 말이 그 말인 줄 알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법조문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의측에 반해서 성취했다. 그러면 성취하지 아니한 것. 성취를 방해했다. 그럼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 이렇게. 아시겠죠? 정확하게 구별을 하라.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기한의 이익하고 기한의 상실이 있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기한의 이익이죠?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기한의 이익 포기가 있고요. 기한의 이익 상실. 이것만 끝이에요.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어요?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뭐래요? 추정이에요. 한번 볼까요? 갑이 을한테요. 을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이자 100만원씩 달라고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여기 을이 누구죠? 채권자다? 채무자죠. 얘는 채권자죠. 근데 갑자기 갑이요 자기 돈 없다고 5월 1일 날 돈 갚으라고 그래. 갑자기 5월 1일 날. 그럼 을은 돈을 갚는다 갚지 않는다? 갚아 안 갚아? 언제 갚아? 그래서 여기 이걸 뭐란다?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채무자죠.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한이 포기다. 포기는 뭐냐? 이 을이요 5월 1일 날 로또에 당첨돼. 로또에 당첨됐으니까요 10월 1일까지 기다렸다 돈 갚느니 오늘 그냥 돈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는 자기는 10월 1일에 갚아야죠. 그걸 기한의 이익이잖아요. 오늘 돈을 갚는다는 것은 기한의 이익을 뭐 한다? 포기한다 이 말이죠. 포기하고 돈을 갚아. 그러면 갚으로서는 뭐 손해는 없는 것 같지만 손해가 있죠. 왜요? 매달 이자를 받겠는데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데 뭐를 하고? 손해는 배상하고. 배상하니까 얼마죠? 5개월이니까 500만 원 주고 포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기한의 이익이죠. 기한의 이익 그렇게 돼 있나요? 맨 끝에 보면 뭐라 나왔죠? 기한의 이익이 불분명하면 누구한테? 채무자. 뭐한다? 추정. 이렇게. 무이자는요? 무이자는 누구한테 있다? 무이자는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어? 맨 위에 채무자. 그래서 채무자는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고요. 무상임치요. 무상 공짜는 물건을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채권자. 채권자가 누구다? 그러면 임치 봐봐. 봐봐, 여러분 봐봐, 여기. 물건 보관하죠. 봐봐요. 갑이요. 갑이 임친이고, 을이 수친이죠. 을한테 물건 이렇게 맡겼죠. 그럼 물건을 찾아올 사람이 낮아요. 임치인.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기존하니까, 물건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물건을 보관시킨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채권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자부죠. 이자부는요, 둘다 있어. 채권자는 이자 받고, 채무자는 이자만 주면 돈 1억을 1년 동안 쓰잖아요. 알겠죠? 또 그다 써요. 거기다 이자부 소비대차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자 있는 정기예금, 이자 있는 정기예금 이렇게. 그러면 또 밑에 하나 또 써봐요. 밑에 뭐 이자부 소비대차 바로 밑에 또 하나요. 임대차.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써요. 임대인, 임차인 쌍방.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 쌍방에게 기한이 있어요. 임대는요, 월세 받고, 임차는요, 월세만 주면 그집 지으려면 돈 많이 드는데, 월세만 주면 그 집에 살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알겠죠? 쌍방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한이익 상실이요. 여기 봐봐요. 자, 기한이익은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 1억 불려주면서 10월 1일에 돈을 갚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5월 1일에 돈 갚으라고 하면은, 을은 돈을 갚아, 안 갚아? 안 갚죠. 그걸 뭐라 한다? 기한의 이익이죠. 근데 이 기한의 이익을 만다? 이익을 상실한다, 이 말이죠. 상실.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면서 을의 건물, 을의 건물, 3층짜리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았단 말이에요. 저당을. 저당을. 그러면요, 이 사람이 누구죠? 채무자죠. 근데 이 채무자가요, 채무자가 담보를 뭘 한다? 손상, 감소, 멸실시킨다, 이 말이죠. 멸실. 그러면 담보를 제공한다. 근데 담보 제공을 뭐 한다? 게을리한다. 게을리. 게을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388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원래 갑이 을한테요, 5월 1일 날 돈을 갚으라고 하면은, 을은 돈을 언제 갚아야 돼요? 10월 1일 날. 그런데 지금 채무자가 지금 잘못했죠? 언제? 5월 1일. 그러면요, 갑은요, 뭐죠? 10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왜요? 이 을이 부부싸움 해가지고 3층이 지금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또 부부싸움은 또 2층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갑은 불안하죠? 돈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이 뭘 한다? 을한테, 너 원래 10월 1일에 갚아야 되는데, 너가 지금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해서 내가 지금 불안하다. 그러니 너 오늘 돈좀 갚아줘. 오늘 돈 갚아줘. 이렇게. 그것을 뭘 한다? 기한의 이익을 만다. 상실. 너 기한이 상실이야. 상실했으니까 오늘이 돈 갚을 날짜죠? 이걸 뭐라 한다? 즉시 변제 청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것은 당장 돈을 갚아라, 이 말이죠. 이것을 즉시 변제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이게 기한의 상실의 경우는 봐봐요. 우리가 이제 정지 조건부 기한의 상실하고요,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 뭐다? 일정한 사유. 여러분, 일정한 사유가 뭐죠?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했죠?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했어. 차를 사달라 갈때 사줘야 돼? 당연히 사줘야 돼? 당연히죠. 그래서 항상 정지 조건은요, 당연히. 당연히요. 또는요, 즉시. 즉시로 이행기가 도래. 이행기.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고요. 돈 갚아줘야 되고요. 형성권이 뭐죠? 형성권. 형성권이 뭐예요? 형성권. 일방적 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되죠? 형성권은 말을 해야 돼. 말을. 그러니까 형성권은 뭐냐? 일정한 사유가 있다 해서 당연히 돈을 갚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뭐가 있어야 돼? 청구나 통지 또는 채권자의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행위가 있을 때 이행기가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요, 갑의 집 3층에다가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죠. 빌려주면서 갑이 을한테 뭐라냐, 너 만약에 집 관리, 이 담보 관리 잘못해서 손상이나 감소나 멸실이 있으면 너 그러면 돈 갚아야 돼. 이렇게. 돈 갚아야 돼. 10월 1일까지 못 기다려놔. 이렇게. 그런데 그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확실하게요, 바로 갚아야 된다는 건지, 내가 돈을 갚으라고 할 때 내가 갚으라고 말을 해야 했을 때 돈을 갚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인지 잘 모른다. 그럼 뭐로 가는 것이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형성권적 추정해. 어느 건지 모르면. 그런데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자, 봐봐. 일정한 사유가 뭐죠?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정지 조건이면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고, 형성권이면은 채권자가 청구나 통지해야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와.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모르면 뭐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형성권적 추정하죠? 자, 그럼 봐봐.
담보 먼저 기한이 상실 특약에 대해서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일정한 사유, 일정한 사유 먼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며칠이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OX.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OX. 당연히 그러면 정지 요건이잖아요. 어느 것인지 모르면 뭐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묻는지를 알아야죠.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성권적으로 뭐죠?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조건이 아니고, 여러분 이해됐어요? 뭐라고 한다?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시험에 또, 다른 시험에는 뭐라고 하나 이렇게 나왔어? 기한의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 조건부 기한의 상실 특약과 OX. 안 들었어? 알겠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담보를 손상 감소 며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 조건부와 맞아 틀려? 그거잖아요. 꼭 여기서 이렇게 가야죠. 그럼 주차할 때 차 운전할 때 백은 안 해요? 백은 안 해? 아, 오직 못 먹어도 고해요? 아, 못 먹어도? 오케이. 자요. 다시. 기한의 상실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 조건부와 OX. 그렇게 나온다고.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과 OX. X. 아니, O 하면 안 돼. 당연히 도래한다. 그러면 형성권적? 그러면 X죠, X.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정지 조건. OX? X.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를 뭐라 한다? 형성권적.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걸 뭐라고 한다? 정지 조건. 이것을 매칭을 시키라 이 말이죠.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어느 것인지 모르면 뭐라고 한다? 왜 그러겠어? 왜? 왜 형성권이겠어? 아까 뭐라 했어? 법률행위. 조건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 사, 표, 시. 그러니까 여기도 형성, 여기도 기한의 이익도 형성권이 의사표시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정지 조건부냐 형성권이냐를 따질 때는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이거 매칭을 시켜. 매칭을 어떻게 해요? 정지 조건부는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형성권적은 청구나 통지 의사를 표시해야 기한이 도래한다. 우리가 정지 조건인지 형성권인지를 모르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지 조건부와 형성권적이 있는데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게 원래 정답이죠.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를 뭐라고 한다? 형성권적. 이제 이해됐나요? 오케이, 다행이에요. 알겠죠? 끝나기 전에 이해를 해서. 다시 정지 조건부는 뭐라고? 당연히. 당연히는 뭐라고? 정지 조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는 뭐라고? 형성권. 형성권은 뭐라고?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어느 것인지 잘 모르면 뭐라고 한다고?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해됐죠? 기한에서는 이것만 어려워. 이것만. 알겠죠? 이것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한의 이익 있죠?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는가? 무이자는 누구한테? 채무자. 무상 임치. 무상 임치는 누구한테? 무상 그러면 무조건 채무자 그러면 안 돼. 임치는 물건을 맡기는 거죠? 공짜로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관한 사람이 이익이에요? 맡긴 사람이 이익이에요? 맡긴 사람. 맡긴 사람이 이익이죠? 물건 찾을 때 공짜로 가져오니까. 내 물건은 남한테 공짜로 맡겼으니까 맡긴 사람이 이익이죠? 맡긴 사람 물건 반환 받아야 되죠? 채권자라고 그래. 채권자. 이자부는 쌍방. 임대차도 쌍방. 이자 있는 예금 있죠? 정기예금도 뭐? 쌍방. 은행은요? 은행이 왜 정기예금을 좋아해요? 자유저축은행은 자유저축은요 언제든지 가져가니까 은행에서 이거는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와서 뽑아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정기예금이 아니면 어떻게 뭐가 좋아요? 은행이 예측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돈은 일단 일정한 기간까지는 뽑아가 안 뽑아가 안 뽑아가니까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넘길 수 있어 없어? 있죠. 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은요 정기예금은 그래서 은행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예금 같은 건 은행이요 이자를 좀 더 주고라도 왜?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더 큰 이자를 받거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예금하면 거의 이자 없죠. 정기예금은 뭐가 딸려요? 이자가 좀 더 조금 높아요. 알겠죠? 조금. 알겠죠?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은행은 좋아하고. 우리는요, 정기예금은요, 조금 불안하죠. 왜요?
그때까지는 돈 못 뽑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급한 사람에서는 좀 불안해. 불안한 것만큼 이자를 좀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유저축은요, 언제든지 뽑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자가 낮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죠? 여러분, 항상 이러면 중개사보다 먼저, 부동산 학교에서 배웠죠? 위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의 이익은 더 크다, 적다? 크다, 크다. 그러니까요, 주식 같은 것도 위험성이 큰 것은 배당금도 훨씬 더 많죠.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됐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요, 민법 총칙이에요. 알겠죠? 민법 총칙,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몇 문제 나온다? 열 문제가 나온다? 열 문제가. 아시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그러면요, 물권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